안녕하세요. 저는 꿈틀꿈틀의 발표자 진카카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종교 문화 중 무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엄마랑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랑 다퉜어요. 회사 갔다 올게요. 너 어제도 손 보러 안 갔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근데 언제 돼? 제 친구가 소문난 전 집에 다녀온 후에 딸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웬 점집에 다녀오더니 늘 지니고 다니라면서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뭐 일단 한번 가지고는 있어 볼게요. 방금 영상에서 엄마가 딸 결혼 문제 때문에 점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나요? 과거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굿을 했는데 요즘은 점을 보러 가요. 점과 굿은 모두 무교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무교는 한국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무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의 첫 시작은 고조선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을 세운 건 단군이었어요. 단군은 고조선 통치자뿐만 아니라 무당도 이었어요. 따라서 무교는 한국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무교는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신라 두 번째 왕 차차운도 무당이었어요. 그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통치자가 왕과 무당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후에는 왕의 역할과 무당의 역할을 분리되었어요. 하지만 왕권을 갖지 않아도 무당은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 무당은 왕 옆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언을 해주었어요. 배제에서도 왕이 무당을 불러 점을 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무당이 다양한 국가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 팔관회는 불사 행사였는데 무당이 주관했어요. 그러나 고려 말 중국에서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무당이 밀려났어요. 이어서 조선이 유교 사상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서 무교가 힘을 점점 잃게 되었어요. 이때는 유교 사상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는데 무당은 제일 낮은 계급이었어요. 그리고 무교와 관련된 것에 세금을 붙였어요. 무교를 믿으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져서 백성들이 무교와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한국의 민속신앙을 미신이라고 주장해서 당어국과 전통적인 종교에 관련되는 것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3공화국 때는 근대화 이루기 위해서 무교를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학교에서 미신 타파 교육을 했어요. 이렇게 조선 시대부터 무교는 박해를 받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무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 해를품달 아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드라마에서 무당이 있는 성수촌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수촌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전체적으로 유교에 대해 배웠지만 왕실 안에는 여전히 무당이 남아있었어요. 성수촌 바로 무당이 있는 기관이었어요. 특히 왕실 여자들이 무교를 믿고 좋아했어요. 대표적으로 명성황후가 유명해요.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지위도 낮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힘들었지만 무교 공간에는 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무교를 더 많이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무교를 믿었다는 것을 신유복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은 한 백성의 집 앞마당을 그릴 것인데 여기 무당을 볼 수 있어요. 정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70년대에 신문에서 서울에 정집이 2000개가 있다는 보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요즘은 정집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홍대에 가봤어요. 홍대에 있는 정집들은 전통적으로 무당이 있는 정집과 좀 달라요. 여기에는 정집을 현대적으로 바꿔서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카페처럼 된 정집이 약 100m에 20개가 있었어요. 앞에서 봤듯이 무교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이 굿에서 점으로 바뀌었어요. 굿은 공개적이고 활동적이지만 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박해 받으면서도 성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중문화에서 무교를 찾아볼게요. 드라마 영화 TV 프로그램에서 무교에 관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무당의 모습이나 점을 보러 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씩은 봤을 거예요. 무교는 그만큼 한국에서 대중화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무교를 보면 다 코믹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무당도 웃기게 분장해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찢어볼까요? 사람 쫓다 했지. 앞만 보지 말고 뒤 보고 다녀. 이라고 잡아, 씨.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 임마! 해! 잘했어! 접해! 여보세요? 그 광화인의 핸드폰 아닙니까? 맞아, 왜 그래? 아, 형님 목소리가, 그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십니까? 형님! 화장하셨지요? 마사지 받았다, 이 자식들아. 여러분 잘 보셨죠? 왜 이렇게 웃기게 만들까요? 한국 대중문화는 거의 다 대기업이 만들어요. 아마 제작자들의 시선을 봤을 때 무교는 종교적인 경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선은 박해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무교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문화 체험이 있고 하나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종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독교나 천주교를 안 믿어도 교회나 성당을 가보고 불교 안 믿어도 절에 가봐요. 한국에서도 무교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교를 체험하기 위해 사주 카페 가봤어요. 여기서는 음료수도 마시고 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만약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삼등소에 가거나 청신과 상인부과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들은 정집에 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치료나 문제 해결보다 심리적인 위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무교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드러낼 수 있어요. 무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달라요. 직접 답을 드릴 수 있고 상방향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종교에 기대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불교를 믿으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에 가서 기도해요. 무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정집에 가요. 따라서 무교가 충분히 종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교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가장 항구적인 종교예요.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